자, 따로 비타민C를 보충제로 먹고 있지 않다면 비타민C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그건 충분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비타민C 충분하게 잘 드시고 계시는지요? 비타민C 보충제를 따로 섭취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양만큼 먹기 어렵다. 그러면 충분한 양은 도대체 얼마냐? 라는 건데요. 그건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얼마만큼 비타민C를 소모를 하는 몸이냐, 음식 먹는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 몸에 질병이 얼마나 있느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음주, 흡연,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비타민C 식품으로, 예를 들어서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충분하게 섭취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 지금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몸속에 비타민C가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2, 300년 전에는 나무가 집 가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네, 갑자기 왜 활성산소와 나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나무가 옆에 있으면요. 나무 잎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거기서 전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전자가 떨어져 나온 것이 사람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자가 공급이 되어지니까 항산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숲과 가까이 지내는 시대에는 그나마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이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화가 되어졌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이 나무, 숲을 가까이 하고 지내기가 너무 어렵다. 왜요? 전부 다 아파트에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다가 이중창을 만들어 놓고 바깥 공기가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은 활성산소를 오히려 더 몸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집안에 활성산소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산소로 다시 되돌리는 방법이 음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 기준은요, 내가 먹고 있는 비타민C의 양, 보충제로 먹고 있는 비타민C의 양, 6g 이상 정도는 되어져야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충제가 공급이 되어졌을 때 조금이나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6g도 많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6g을 섭취를 하려면요, 레몬이나 오렌지, 네, 이런 거 하루에 100개 먹어야 됩니다. 100개 어떻게 먹죠?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제를 드셔야 된다. 자, 보충제를 드시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은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C를 먹고 내 몸에 활성산소를 없앤다? 중화를 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산으로 가서 암을 고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가셔서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가서 암을 고친 사람들. 산에 가서 사는데 왜 암이 고쳐질까요? 나무들로부터 많은 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이온이 잘 들어온다. 그 다음에 피톤치드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산속 공기 중에는 산소가 이 도시보다 1% 정도 더 많다. 산소가 몸속에 적정량으로 잘 들어가는 것은 내 몸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 고압 산소 요법. 암 환자 산소통 속에 들어가
서 치료를 하는 그런 요법까지 나와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그 음식 중에 비타민C는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들어 있는 양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지는 거죠. 비타민C, 예, 왜 자꾸 먹으라 그러지? 그냥 밥 먹고 음식 먹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활성산소는 전자가 부족하거나 전자가 과잉으로 들어있는 산소입니다. 여기에 이 전자가 공급이 되어지면 그 산소는 다시 보편적인 안정화가 되어져 있는 산소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산소는 다시 내 몸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C를 먹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전자를 먹어주기 위해서, 내 몸에 전자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전자가 들어있는 비타민C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집안에다가 켜 놓으시면 벽 속에 들어있는 전선으로부터 빠져나온 전자가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 속으로 들어가서 전자가 공기 중으로 불어져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 안이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있는 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도 전자를 넣어서 항산화를 시키고, 비타민C를 먹고 전자를 공급을 해서 항산화를 시키고, 항노화, 안티에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전자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전자를 값싸게 몸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먹는 것 중에서는 비타민C가 가장 싸다.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다. 아무리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 몸은 건강해진다. 여러분들 몸속에 비타민C의 양을 컨트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키토산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키토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자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에 가서 석사 과정으로 키토산 연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박사 과정에 진학해서 3년 동안 박사 과정을 했죠.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연구 활동을 한 4년 반 정도 쭉 하다가 모 대학의 교수로 한 10여 년간 근무를 하다가 지금 유튜브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비타민C를 드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C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비타민C를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비타민C는 화학 구조적으로 명확한 물질이다. 그리고 자연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해 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많이 먹어왔다. 비타민C가 몸속에 부족한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한 번에 5달 정도씩 먹는 걸 종종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비타민C가 약간 신맛을 나타내고, 그 신맛 때문에 혹시나 속이 쓰려질까봐 두려워서 먹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빈속에 이렇게 한 번에 5개를 먹어도 괜찮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래도 좀 더 잘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먹는 것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타민C 정말 괜찮은 물질이니까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몸이 점점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셔보시고 뭐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요즘은 이제 제 영상들을 보시고 계시는 의사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환자한테도 제 영상 닥터한스TV를 봐라, 비타민C를 먹어봐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그 환자분으로부터도 들었습니다. 비타민C는 일단은 값이 쌉니다.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먹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먹어왔고 아무렇지도 않더라.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없더라. 그냥 밥하고 비슷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 먹어주면 부족한 분들한테는 기적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병원에 다녀도 또 약을 먹어도 또 영양제를 먹어도 뭘 해도 잘 안 되신다면 비타민C라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누구나 먹는 비타민C이기 때문에 먹으면 먹은 만큼 내 몸에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